했습니다. 레위기서. 예. 아이고, 어제 또 많이 덥고 밤에도 덥고 그러시죠? 예. 레위기 25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5장 35절부터 볼게요. 아, 다음 주일은 사모가 그 기도학교 대전에서 하는 그 기도학교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새벽 설교 영상이 녹음이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주 한 주간은 여러분 새벽 영상 보내드리는 거 못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유근승 권사님도 영상을 좀 매일 아침 거 이렇게 받아서 한 번씩 더 들으시고 기도하시기 원하시면 나가실 때 우리 저 사모님에게 전화번호 하나 올려주시면 매일 아침 설교 링크 올려드리니까 그렇게 또 보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장 35절. 오늘 43절까지 읽을 텐데요. 35절에서 교독할게요. 여러분이 짝수를 읽어주십시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권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4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네. 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입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 존재, 영적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송할 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의 겉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나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변한 거예요. 죄의 종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할렐루야. 내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존감을 가져야 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주민등록상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그리고 이건 내 집이야 하고 살아가는 나의 처소가 있지만 진짜 내 집은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그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분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참 힘든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바뀌지 않나 생각도 안 바뀌고 목적도 안 바뀌고 꿈도 비전도 안 바뀌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시작.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것.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믿음. 믿음으로 사는데 이게 안 돼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고요? 응? 너희들 배부르게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 기대겠어요? 물론 자녀들이 그렇게 편안하고 잘 형통하게 살면 그것만 봐도 부모들이 기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번창하고 지경이 넓어지고 강건하고 행복하면 부모들이 그것만 봐도 기뻐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꾸 넘어지거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 속에서 한 사람으로 사는데, 사실은 저 하나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면 우리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이 점보다도 작게 보여요. 어쨌든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런 정말 야곱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지렁이보다도 못한 이스라엘이다. 지렁이보다도 못한, 벌레보다도 못한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저는 하나도 틀리지 않다고. 왜냐하면 정말 훅 한번 불어 없어지는 이 티끌만도 못한 존재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75개 인구 중에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나는 굉장히 내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단하게 감사해야 될 은혜는 뭐냐면, 그런 지렁이보다도 못한 티끌 같은 나를 하나님이 구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셨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물론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인데,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뭐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것은 이 얼굴이 부셔졌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이 깨졌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그 속성, 그것이 우리에게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 가운데 땅의 것을 위하여 먹고 땅의 것을 탐하고 살아가는 저 짐승들이나 인간이나 별발 다를 게 없어져 버려요. 정욕과 본능만을 채우게 살아가는 존재, 영적인 존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서 말씀 보면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을 살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대가 채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많은 모습이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요한 사도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하냐면 사랑에서 발견해요. 그냥 성경책 다 들고 목소리 다 깔고 그냥 주여 아멘 할렐루야 이런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룩한 척하는 거지. 그죠? 그 거룩함을 어디서 찾냐면 사랑에서 찾는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예수 날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사랑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맺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그 신분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종의 제도가 있어요. 종의 제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에 먹고 살 것이 없고 가난해서 동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은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거 뭐냐면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자를 받으면서 도와주는 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3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대한 빚을 졌다가 갚지를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율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종이 되게 돼 있어요. 돈을 못 갚으면 먹고 땡이 아니고 종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그것을 값을 치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데 오늘 39절에 보면은 여기에 또 이런 법 가운데도 사랑이 있어요. 3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 보세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종이 되는 거거든요. 돈을 못 갚아서 너는 그를 뭐라 그랬어요? 종으로 부리지 말고. 종이에요. 종 된 거예요. 근데 종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종이 되었지만, 종으로 자기의 몸을 팔았지만 종으로 부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를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해서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해라. 7년 동안을 섬기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에게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해줘라. 그리고 4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조금 높은 데 있으면 기득권이라고 그러고, 또 요즘에 좀 새롭게 나온 말 중 단어 중에 갑질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나 돈 좀 있다고 막 갑질하고 이러는 사람, 나 좀 지위가 있다고 밑에 아래 사람들 막 무시하고 이러는 사람들, 뭐 자기가 뭐 하나님처럼 높이 된 건데 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수록 더 머리를 숙이고 섬기는 삶을 살,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 많이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나누고 불쌍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자손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이제 다 장성했지만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목사라서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저는 막 이렇게 부유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든데, 우리 자손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들, 경제적으로든 재능적으로든 그런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냥 쟤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저 아이들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면 믿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거룩하심,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그런 거룩함의 위선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또 주신 하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